빨리. 그러니까요. 빨리. 그냥 부드럽게 싹 넘어버려 그냥. 여기 후추가 들어가있구나. 끝에 끝맛에. 예. 그게 딱 고기하고 마녀가 남네. 화이트 소스. 이게 아까 우리 아까 그 했던. 예. 네, 이건 레드 와인. 와인 양파. 예. 와인 양파. 프랑스 음식 중에 이 두 개가 기본 소스예요. 예. 그 영상부터 계속 이렇게 소스가 발전되는 거죠. 아. 예. 이 화이트 소스는 버터랑 밀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서 끓인 다음에 우유를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되고요. 양파 와인 소스는요, 양파를 잘게 채 썰어서 볶아요. 이게 색이 갈색이 날 때까지 계속 볶습니다. 그런 다음 레드 와인을 붓고 잘 조리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고기 찍어 먹으면 정말 환상궁합입니다. 저는 그러면 와인 소스, 레드 와인 소스랑 섞어 먹어보세요. 양파 레드. 그리고 화이트가 이거고 양파는. 근데 와인 냄새가 막 나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그냥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 분위기 내면서. 그럼 저는 화이트. 화이트.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바로 구워서 먹으니까. 이게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는데. 내가 잘 구워서 그래. 재훈아, 고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 느끼시잖아. 느낌이. 진짜. 집에서 훌륭하게 지금 어디 외식하는 양식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족끼리 낼 수 있어요, 친구들. 깔끔한 맛있어. 그리고 새송이 피클을 먹는 거야. 화이트 한번 찍어 먹어봐야지. 나는 일단 고기 자체가 되게 좋네요. 좋은지 좋은지 이래요. 야, 너무 맛있는데. 삭발네, 삭발네. 삭삭 맛쟁이야. 자, 저 다음 게 들어옵니다 지금. 와, 뭐야? 이게 뭐야? 라면인가요? 뼈다귀의 잡곡이. 그 헝가리안 닭고기 스튜. 네, 토마토. 저 면은 뭐야? 와. 집에 있는 걸로. 야, 스튜. 아, 맛있어. 햄버거. 와. 아, 맛있어. 햄버거. 와. 아, 대박이다. 소스 토마토 소스입니까? 네, 토마토 베이스예요. 아, 저 맛있어. 토마토 뭐 그냥. 와. 아우. 좀 떨어져, 떨어져. 오, 치즈 눈이 온다. 네. 오. 아, 이거 뭐.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진짜 못 먹겠다. 저렇게 라면을 즐기는 편이 아닌데, 이거 진짜 먹고 싶다. 보통 집에 파스타면 이런 걸로 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라면하고 떡볶이 같은 걸로 바로 해도 돼. 그리고 저기 끼기도 표준이네. 네, 우리나라 라면 면에다가 라면인데 같은 라면이지만 이게 진짜 건강식인 것 같아요. 맞아! 기름기 싹 뺀 면만 건진 거잖아. 자, 먹어봐, 먹어봐. 어찌? 아, 특히 또 이번 거는 지원이 형 또 입맛에 또 맞을 것 같아서. 아, 나한테 딱인 것 같아요. 야. 토마토가 안 들어가요. 토마토를 무조건 먹어. 장수만 가면 다 토마토를 즐기고 먹잖아. 어때요? 소스를 더 소스를 많이 안 넣어줘. 저런 거 맛있는 거 그냥 말 불러면 계속 던지잖아. 원, 투, 쓰리로 집어넣잖아 이거. 보통 보통 이런 소스에 닭살들만 이렇게 발려져 있는 살들만 먹어봤는데 통으로도 먹어봤어요? 양념이 다 배있어. 닭볶음탕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끓일 때 이게 좀 오래 끓여야 되는데 닭뼈에서 계속 육수가 나오니까 국물 맛이 아주 풍부하고 넣기는 하루에 편해도. 그치. 스튜는 토마토 소스가 중요한데요. 생 토마토도 좋지만 시중에 나온 홀 토마토로 하면 좀 더 손쉽고 맛도 괜찮아요. 양파랑 마늘 다진 걸 볶다가 이 홀 토마토를 넣고 청양고추 좀 다져 넣어요.
그걸 3, 4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여야 깊고 진한 소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카레가루를 재워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치킨이랑 파프리카, 양파, 당근을 큼직큼직하게